쉽지가 않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신의 사업을 계획 중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구만. 잘 되실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이 기술이며 인력이며 인프라며 투자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아이고. 잠깐. 아직도 사업으로 고민 중인 당신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성장 파트너 애트리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사업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애트리는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이전부터 특허 활용, 전문 인력, 연구 인프라까지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곳이 있다고요? 기술 이전과 특허 활용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애트리에서는 ICT와 융복합 분야 총 1,155건의 이전 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분석해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70건의 보유 특허 라이센싱을 통해 중소기업이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요 기업들의 원활한 기술 사업화를 위해 애트리의 연구 인력을 ICT 중소 중견 기업에 최대 3년까지 파견해드리고 있고요.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기업의 사업 파트너로서 정말 제격이겠죠? 기술 이전부터 특허 활용까지, 거기다가 연구 인력까지 지원해준다고? 대표님,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저희 당장 상담받으러 가시죠? 근데 그 인력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연구 장비와 생산 시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트리는 직접 보유 중인 약 2천여 종의 연구 장비와 시설들을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애트리 기술사업화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비와 시설들을 확인하신 후에 아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차세대 ICT 분야 기술 개발 검증을 위한 시험 지원 인프라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고주파 시험, 신뢰성 시험, 통신 성능 분석 시험, 그 외 다양한 기타 시험들을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기술을 연구하고 테스트를 해봤다면 기술을 이용해서 시제품도 제작해봐야겠죠? 애트리에서는 시제품 제작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교육과 IoT 전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제품 품질과 기능을 검토한 후 시제품 사업화 실증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사업에 필요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지원해주는구나. 맞아. 이 기술 사업화부터 연구 장비 및 시제품 제작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근데 평생 이렇게 지원만 받아서는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을 텐데 과연 회사가 자립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연구 장비나 시설 못지않게 투자 유치 및 성장 지원도 중요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트리에서는 애트리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연구소 기업 설립과 다양한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 기업이란 특군의 공공 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 특구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애트리의 출자 회사인 애트리 홀딩스를 통해 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선정해 기술 가치 평가 및 출자를 진행한 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이렇게 등록된 연구소 기업들에게 기술 경영 컨설팅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특구 지원 사업 및 세제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대표님, 지금 당장 상담 신청하러 가시죠. 좋아, 사업하기 딱 좋은 날이구만.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애트리는 지난 3년간 778건의 기술을 이전해 1,476억 원의 기술료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창업기업 67개, 연구소기업 74개 등 141개의 기술 창업 성과를 이뤘는데요.
애트리는 이전 기술의 상용화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연구인력 기업 파견, 연구 장비 활용, 시험, 인증, 프로토타입 제작 등 매년 약 1,0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수젠텍, 신테카바이오, 지인시스템 등 3개 연구소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애트리는 ICT 분야 연구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